또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문서운이 있다 그랬잖아요.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출산. 네, 문서운도 있어요. 흐름을 차분히 타시면서 그렇게 준비한 대로만 이뤄가신다면 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해고요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2021년 올해 상반기 원수인 팁을 좀 금전운에 대해 좀 알아보고. 저는 상반기, 하반기 할것 없이 네네네. 그냥 내년 신축년을 보고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의 총운을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. 우선은 원숭이 그러면 네. 똑똑하죠. 그치. 그죠? 똑똑합니다. 원숭이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립심이 있으세요. 스스로 일어나라는 거. 그리고 이렇게 의존적이지 않고요. 되게 자립심이 강하시고요. 그리고 이분들은 좀 고독살이 있으세요. 그래서 와이프가 계시던, 뭐 남편이 계시던, 친구가 많던, 어쨌든 간에 내 안에 그 고독이 항상 존재하는데 그게 다른 분들보다 더 강하게 고독하다. 지혜도 있고 재주도 있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수단이 굉장히 남다르세요. 근데 이분들은 금전적인 애착이 좀 커요. 이 애착이 크다 보니까 욕심을 낼 경우에는 탕진도 많아요.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살면서 내가 돈을 확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에는요. 다 욕심을 내셨기 때문이에요. 내가 과한 욕심을 낼 때에는 확 쓸어 나가는 그런 원숭이 분들이신데, 신축년 들었으면은 이분들이 참 좋은 게 반환살을 끼고 가세요. 내 재물을 지키거나 또는 뭐 발복하거나 늘리거나 이러기에 굉장히 좋은 거. 나를 이렇게 참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. 30살의 임신생 분들, 이 원숭이 분들이 보편적으로 다 지혜가 있고 재주도 많고 똑똑하지만 특히 임신생이신 분들은 원숭이 중에서도 똑똑해요. 똑똑하신 우리 임신생 분들한테 그 신축년에 귀인이 들어요. 이렇게 주저앉아 있거나 외로워하거나 이런 분들 이렇게 손도 내밀어 주실 거고 이렇게 복근이 안아도 주실 거고 그러니까 인연도 주실 거고 그리고 나를 좀 이끌어 주실 만한 분들 그런 귀인이 들어오시는 해예요. 그래서 이 전문직에 계시든 취준생에 계시든 또는 수험생이시든 미혼자로 계시든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42살의 경신생 분들, 재물운도 좋고요. 문서 변동운도 있으시고요. 그 다음에 혼인도 가능하세요. 42에 왜 솔로이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이런 분들 그 배우자 만나기에 참 좋은 해고요. 또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문서운이 있다 그랬잖아요.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출산. 네, 문서운도 있어요. 그러니까 현재까지 다 좋죠. 그런데 이분들 역시 올해만 좋은 게 아니에요. 내년까지 이어지는 해운이거든요. 근데 올해보다도 내년으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더이 기운이 더 커지고 더 이렇게 키워가는 그런 기운으로 신축년을 맞이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내가 하고 있던 일이라든가 어떤 뭐 보완할 점, 내가 뭐 주변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정돈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획만 하고 있고 고민만 하던 일에 새로이 시작하는 그런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예요. 무신생이에요. 무신생. 54살 되시고요.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들 참 좋아요. 귀인도 있고 그리고 돈을 내가 저거 돈인데 이게 잘 돈이 안 되는 거 결과를 못 찾던 거 이렇게 걷어들이는 해예요. 그동안에 막 노력들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해예요. 걷어들이는 해고 또는 뭐 복잡했던 문제들이 살살살살 안정화되면서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해예요. 그리고 이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주저주저했던 일들도 진행시킬 수 있는 해고요. 그런데 우리 무신생 분들은 올해도 내년 후년, 후내년, 57세까지도 내가 올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어갈 수 있는 해예요. 내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바로 신축년이라고 보시면 돼요. 계획 잘 세우셔야 됩니다. 그리고 아주 길게 오늘 내가 얼만큼 준비돼 있고 얼만큼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냐에 따라서
그 결과는 달라져요. 기간도 달라져요. 그러니까 길게 보고 차분히 서둘면 안 돼요. 이분들 마라톤으로 길게 끌고 가셔야 돼요. 그러니까 흐름을 차분히 타시면서 그렇게 준비한 대로만 이뤄가신다면 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해고요. 그 다음에 66세죠. 병신생 되시는 분들도 당연히 나쁠 건 없어요. 크게 한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문서예요, 문서. 그 다음에 이제 66세 나이가 계시니까 내가 자손한테 어떻게 넘겨줄 분들, 명의 변경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. 뭐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허가가 잘 미지부진 안 났어. 그런 것들 허가 내기에도 좋고요. 그래서 이런 그 문서의 변동, 매매나 명의 변경이나 허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이 안정화,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, 좀 더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해고요. 혼자 계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인연도 만나실 수 있고요. 또 자녀분들 나이가 출가할 나이가 되셨으니까 새 식구, 며느리던 사위던 새 식구가 늘어올 수 있고 또는 손주도 볼 수 있는 이렇게 식구가 늘어나는 해다. 해서 원숭이띠 한마디로 반한살을 끼고 가십니다. 신축년에 반한살 말에 그 안장을 얻는 거예요. 그러면은 말을 조종하는 사람 굉장히 편안하겠죠? 내가 있는 자리에 편안하게 이제 단돌이를 하고 울타리를 세우고 지키기도 하고 넓힐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기운을 가지고 가시니까 노력을 하시고 계획만 하시고 서두르지 않는다면 다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. 네,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다음 시간에는 바람 띠분들이 좀 대비자들이 많거든요. 바람 띠분들의 좀 운세를 알아볼까 합니다. 네. 자,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.